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9절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타국이니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지금 전주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더스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그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세 상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가르친다고요. 한 목사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가는데 열매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바른 태도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같이 들었는데도 엉뚱한 그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같은 학생들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걸 또 가르친다고. 그걸 왜냐하면 이 마음의 태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보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주의 사상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구절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예정론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칼이에요. 칼은 사람을 수술해서 살릴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양날이라. 그래서 바른 하수로 보는 사람은 그게 수술 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주의 종을 그랬어요. 그 험블, 굉장히 겸손한 그런 하수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다. 자기가 장님이래.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왜 장님이냐, 니네 장님이야 이래서 니네 저주가 안 돼. 지네가 장님이라 그랬으면 저주를 안 받는데 우리가 왜 장님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장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이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 읽을 때 역사책이나 국어책이나 영어책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태도로 읽으면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대적하고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가? 인터넷 보세요. 가관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근데 똑같이 배워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한국에서 이종 목사님 그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똑같이 졸업했는데 어떤 사람 나가면 엉뚱한 길로 갔다. 교만했어요. 교만. 답은 험블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골속되는 걸 인정하고 주님 가르쳐주십시오. 성경의 티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가르쳐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태도는 뭐예요?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오니 그랬어요. Stranger라고 그러죠. 여러분, Stranger가 그 세상에 살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타국인이라고 해요. 나그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내 고향이다. 이 세상이 내 본향이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 오니 벌써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랑 상관없다 이게. Stranger. 레위 25장에서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트레인저라고 해요. 타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그러는데 레위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타국인, 타국인.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 지금 사는 교회 시대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사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기에 마음을 여러분이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요. 뭘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숨긴다고. 이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본향이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에다 들어가. 하늘, 하늘. 땅이 아니야.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라. 주님이 계신 곳. 그 이 세상에서 그냥 뿌리받고 살듯이 그냥 돈돈돈돈 그 다음에 명예 출세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돼. 1차적인 건 뭐예요? 1차적인 건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장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거꾸로 됐어. 네. 그러니 안 풀리는 거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네. 딱 교통 정리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나는 이 땅에서 스트레인저라 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처럼 뭐 오바마가 뭐 저거 아니고 오바마를 나와가지고 뭐 구경할 시간에 오바마 쫓아다니 이러지 말라고. 네? 힐러리 쫓아다니. 우리는 강대상에서 옳고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시간 소비하지 않죠.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데모하고 뭐 갔다가 바치고 뭐 하고. 아이고 한국 목사들 보면 무슨 뭐 촛불대회니 거기 나가가지고 뭐하고 뭐, 무슨 사회보금이니 무슨 보금이니 하면서 쓸데없는 짓들을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는 땅에서 타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이 땅이 자기한테 바이블리버들은 인바이블 그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될 수도 없다 환경보호주의자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야 금방 불러 살을 텐데 무슨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시겠어?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도 시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게 지금 뭐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자손이 어떻게 되고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자. 환경 보호하자. 그냥 애니멀 보호하자. 뭐. 애니멀 보호하자. 쓸데없는 짓들만 해. 쓸데없는 짓. 생각해봐요. 그 애니멀 보호할 시간에 애니멀 똥 닦을 시간에 나와가지고 구려맞지 저도 잔다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할 일 없지? 우리 앞집 너나 할아버지가 나오고 자기네 개가 네 마리니까 나보고 또 새끼 쳐가지고 가죠. 아! 얘가 나중에 골골 될 때 그거 가지고 뭐해? 그거 개털 닦고 앉아있어. 할 일 없이 개밥 사러 가. 왜 시간을 1초라도 뺏기네?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서 우린 여기 타국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여기서 그냥 마냥 살 것 같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주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가느냐 이걸 그거를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때문에 이 세상은 마냥 살 것처럼 그 세상에 몇천만 불짜리 교회 건물을 왜죠? 성전이라고 하고 생각해봐요. 그 몇천만 불 주님이 불로 이번에 불로 심판 안 하시고 불로 심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불장난 할 때 왜 몇천만 불을 뿌려서 불장난해? 에? 그 아깝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냥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건물도 짓고 우리가 예배 보려면 건물이 필요해.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좀 컴포터블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지. 뭐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아 목사 방에다가 그 어느 교회 가면 목사 방에 대리석 깔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 난 안 가봐가지고 모르지만 사람들 그러더라. 대리석 깔아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골동 깨지지. 왜 대리석 깔아 거기다 쓸데없는 짓들 한다고 돈을 갖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것은 빼놓고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는 게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개념을 잊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서 조상들이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계속 스트레인저라고 스트레인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 살면서 자 13절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왜? 타국이며 순례자로 고백하였느니라. 우리의 고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홈레스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 착각한다고.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순례자라는 거야. 순례자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다고. 우리 가는 곳은 우리가 안다고. 우리 고향은 안다고 본향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스트레인저라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구약 신약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들 스트레인저라 이게. 아니 땅이 하나님 거라 그러면서도 니네들 스트레인저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원 세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세계가 니네 거라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니네 게 아니에요. 니네 거는 영원세. 그래서 우리 뭐 타고 있나요? 14절에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으면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되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아니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그 100살에 난 자식을 드리다. 그게 가능해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단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리는 불릴 자는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 알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내 씨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가지고 끝이 나면 그 씨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토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서 변개된 사람들은 그걸 놓친다고. 삭제시키고 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은 거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다. 그럼 이삭이 살아야 돼. 그걸 믿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 우리가 바이오빌리버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걸 믿고 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토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19절에 그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왜? 이삭에게서 난 자가 씨가 된다 이거예요. 이삭에게서 나야 돼. 이삭이 벌써 죽으면 안 돼. 청년 때. 이해가요? 여러분 그걸 안 믿고 변개된 성경 믿어 개혁 성경 믿었으면 그거 봤을 것 같아? 아니 이삭에게서 난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지금, 창세기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자, 17장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대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대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하나님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왜?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뒤에 올 씨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믿은 거야. 이삭에서 난 자가 씨가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된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단어가 근데 이걸 다 3만 6천 군데를 변개시켰는데 눈 하나 깜빡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보고 안 지키다가 안 듣다가 아주 저주받는 사건들 많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거 놓침으로써 저주받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와. 그 말을 캐치해가지고 믿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그냥 무시해가지고 놓치는 그 놓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뭐 비유적이니 무슨 메시지만 뭐 알면 된다는 등 뭐 헛소리들 한다고 아니라고 한 단어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야지 저주를 안 받는 것이. 다시 보세요. 시편 119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7절,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개념들을 숨기지 않는다. 그런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금방 영적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러느냐? 다른 설교를 들었냐? 그렇지 않다고요. 같은 걸 들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을 타고 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 타국인이니까 더욱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외국에 가면 인포메이션이 더 필요해요. 그 나라 국민보다 덜 필요해요. 더 필요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달라야 주님. 내가 이 세상에 타국인이니까 스트레인저니까 여기서 적응하려면 주님 말씀을 달라야 돼. 주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 여러분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인저들이. 그쵸? 그 다음 어떻게 조립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조립하려면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안내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타국인으로서 안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20절에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혼이 살아나이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 여러분 여기서 저지먼인데 주님이 판결에 어떤 케이스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판결하신가, 어떤 것이 바른 판결인가, 어떤 것이 바른 명령인가, 그것을 항상 사모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아야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아는 얘기야? 하나님한테 얻어야지. 그쵸? 우리가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풀어야 돼. 어디서 얻어? 그 답을? 주님께서 판결하신대. 오케이. 이 케이스는 이렇게 판결한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이게 바른 방법이고 저건 잘못된 방법. 주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사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 그게 시작이라. 하나님 말씀이 왜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은 적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저의 소설책이랑 똑같아. 화장실에서 딱 두면 끝이야. 그쵸?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죠. 주의 명령들을 항상, 그것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항상 사랑해. 예?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 요새는 우리 그, 조그만 성경도 나왔죠. 가져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성경도요. 그 조그만 성경. 아주 가져다니기 편하네. 항상 여러분 사모하라고. 항상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면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항상 사모함으로 어느 정도 사모하냐? 내 혼이 상하였나이다. 내 혼이 부서질 정도로 사모한다이다. 그 정도로 사모해봤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겠냐?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내보내셨어요. 티처들. 그쵸? 자, 하나님께서 목사와 티처 주신다. 목사하고 티처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2000년까지 왔어. 그럼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그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로라칸 박사한테 배운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도 아직도 이해 못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소화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륜 이해했어요? 그럼 엄청난 조명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서 공부 몇 년씩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졸업생 중에서도 그거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름을 대령되면 인터넷 나가니까 안 되겠어. 그 사람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거 못 받은.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결국에는 못 푸니까 그 요한 웨슬리처럼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칼빈주의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도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왜?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리를 다 해놨다고. 그 받아들인 상태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그 바이블리버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성훈 목사님 거기서 나온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봐요. 다 틀리잖아요. 우리 성경침례교 지금 목회자 하는 사람들만 거의 똑같지. 다른 데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거 한다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주석서만 있으면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무슨 사람들. 되질 않아요.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똑같은 티처한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최상의 그 2000년, 지금 주님 오시기 바로 그 전에 살고 있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점점 그 성경을 밝혀주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 밝혀주셨다. 특히 마지막에 닥터 라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스코필드가 못 푼 거, 그래서 라킨스가 못 푼 거, 그것을 닥터 라콤만이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미국 목사들, 그 전천년주의 목사들 다 어디서 스탑했어요? 다 스코필드 거기서 스탑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세미나리 거기서 스탑 다 한 거, 거기서 끝났다. 그 사람들이 닥터 라콤만 티칭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눈이 떠지는데 그 사람들 그걸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학 박사과정이고 그 사람들은 석사과정이야.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학사과정,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과정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최상의 것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한국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짝꿍하고 족보 없이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다 누구한테 오는 게 다 있어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티처들한테 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도 디스펜세이션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쭉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거예요. 네? 스코필드 1900년 초에 1800년 말에 있었던 그 진리보다 지금 100년이 지난 크랜스 라킨스가 1920년 그 정도 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80년, 90년이 더 왔다. 그쵸?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트라곰을 통해서 주시고 그걸 60년, 70년을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졸업생 중에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티처한테 배우고 같은 교재로 배우는데도 그런데, 같은 킹제임 성경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만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과정도 킹제임 성경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뭘 모르겠어. 제가 그렇죠. 항상 그러죠. 킹제임 성경은 이건 교과서에 교과서. 이거 기본이야. 이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하도 하우스 안에 킹제임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킹제임 성경, 킹제임 성경 하지. 킹제임 성경 얘기조차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하면 돼요. 막 홀리 바이블 하면 끝나는 거라고. 왜 홀리 바이블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도 변개된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기초, 기본. 당연히 있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근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모르냐 이거지. 왜 요한 웨슬리는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끝났느냐 이거.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며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에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바른 태도로 들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항상 사모해야 돼. 지금 여기서 이 저자는 내 혼이 상하였나요? 네, 혼이 파괴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모해요. 네. 21절에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대에서 떠난 자들이니라. 자, 21절, 22절, 23절, 24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트러스트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가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무척 많죠. 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신대. 하나님께서 저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교만의 아버지 마귀. 마귀. 마귀는 교만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다의 성품 중에 그 교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마귀의 그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제일 쫓게 마귀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삼키고 해도 못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교만한 자들은 모른다. 그걸 몰라. 자기가 잘난 자. 그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 꾸짖으시, 그죠? 그들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계명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짓 목사들이, 기존교에 있는 목사들이 왜 그렇게 교만한지 안에 여기 속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3만 6천 군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성경을 옹호하고 바른 성경을 이단 성경이라고, 그런 자들이라. 왜?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라. 왜?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100년 동안 킹제임 성경에 몰랐던 것은 죄가 안 돼요. 그쵸? 그 사람들 죄가 될 수가 없죠. 몰랐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고 바른 교리를 주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성경으로 사람들 속였구나 하고 다 드랍하고 다시 배워가지고 할 거라, 그렇죠?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러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완전히 킹제임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 몰래 와이프 몰래 숨겨놓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킹제임 성경 가지고 하면서 교만하니까 성경침례교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나버리면 웃기죠? 왜? 다 똑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네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시인하고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순수하게 배워가지고 다시 하나님 콜링 있는 사람들이 안수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없다고. 다 그냥 우리 거 카페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안수하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겠어요? 다 교만하니까. 첫째로 그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그냥 이 우리 주석서 몇 개 사가지고 가서 계속 목회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처리하게 맡게 아셨죠? 네, 22절 다음 주에.